안녕하세요. 메카노이드입니다. 닝겐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멍멍. 오늘은 화면의 문장이 어떠한 것을 말하는지 알아보고 그것과 메카노이드의 라이프 시스템이 어떤 관계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실생활에서 주로 겪는 안타까운 상황을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16기가의 용량을 가진 전화기를 샀어요. 3개월 동안은 잘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네요. 사진을 찍다 보니 용량이 가득 찼네요. 그럼 사진을 다른 저장 장치에 복사해 놓고 전화기에 있는 사진은 지워야겠죠. 그런데 이러면 문제가 생겨요. 저는 예전에 찍어둔 사진도 가끔 바로바로 폰으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외장하드에 저장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합니다. 클라우드 하고 외치며 클라우드에 저장을 해봅니다. 클라우드는 일정 용량이 넘으면 요금이 비싸지거나 제가 사진을 얼마나 찍을지 미지수예요. 그때 가성비를 고려하여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싸더라도 256기가 폰을 살걸. 그래서 저는 16기가 용량을 가진 폰을 중고로 팔고 256기가 용량의 폰을 다시 구매합니다. 이제 전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어요. 256기가면 현재 가장 높은 용량이고 제가 저 용량을 초과하도록 사진을 찍는 속도보다 기술력이 발전해서 512GB 용량이 먼저 나올 확률이 높으므로 찍다가 512를 사면 돼요. 그러다가 다시 생각합니다. 이러면 난 항상 가장 최고 사양의 폰을 사야 하네. 그렇습니다. 사진 하나를 위해서 최고 사양의 폰을 사야 하고 그만큼의 지출이 커집니다. 그렇게 더 찾아봅니다. 찾다 보니 클라우드의 사진 저장 옵션 중에 원본 화질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면 무제한의 사진 백업이 가능한 기능이 있네요. 심지어 폰에 사진이 지워져도 인터넷만 된다면 바로바로 사진 확인도 가능합니다. 원본 사진이 욕심나지만 전문적으로 쓰는 사진을 찍는 것은 전문가용 카메라나 별도의 폰으로 찍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16기가면 충분하다는 결론이 납니다. 그래서 다시 256기가 폰의 필요성이 사라지게 되죠. 결국 다시 현재 256기가를 팔고 16기가를 중고로 삽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저는 전문적인 사진을 찍을 일이 다시 생깁니다. 사진기를 살까 고가의 폰을 살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256기가의 고사양 폰을 다시 되판 행위를 후회하게 되죠. 256을 판 이유는 뭘까요? 제가 사용하는 것만 놔두고 나머지는 최대한 없애서 생활을 심플하게 유지하고자 하는 생각에 이러한 행동을 한 거겠죠. 결과적으로는 당시 두 개 다 가지고 있었어야 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는 사고 팔고 사고 팔고의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이러한 상황은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상황도 같이 볼게요. 한 대학교 1학년 학생이 한창 게임이 재밌어서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PC방을 가서 게임을 매일 했어요. 그러다가 생각합니다. 내가 PC방에 하루에 5,000원씩 쓰는데 한 달이면 15만원, 세 달이면 45만원이니까 컴퓨터를 사는 게 더 좋겠다 라고 말이죠. 중고냐 새거냐 고민합니다. 기왕 사는 거 오래 쓰니 새 것을 사자고 마음을 먹고 50만원으로 게임이 적당하게 잘 돌아가는 컴퓨터를 삽니다. 신난 마음에 전기료라는 값싼 돈으로 집에서 게임을 하죠. 하루 이틀 3일이 지났어요. 그리고 학생은 다시 PC방으로 갑니다. 세 가지 불편한 점을 발견한 거죠. 부모님에게 눈치가 보입니다. 학생은 흡연자인데 집에서 흡연하기가 쉽지 않아요. 친구들이랑 같이 팀플레이로 했었는데 혼자 하니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중고나라를 통해
25만원의 컴퓨터를 다시 판매합니다. 안타깝게도 당분간 PC방에서 하루에 2시간밖에 못해요. 컴퓨터를 구매해서 다음 아르바이트비가 나올 때까지 돈이 없거든요. 마지막으로 상황 하나 더 볼게요. 한 여성이 제모를 하고 싶어서 피부과에 레이저 제모 등록을 합니다. 주기적으로 가서 레이저 제모를 받는 거죠. 10회 패키지로 구매하면 30% 할인해 준다네요. 그래서 어차피 시작하기로 하면 꾸준히 해야 하니까 기왕이면 싸게 10회 패키지로 구매합니다. 아프긴 하지만 깔끔하게 잘 돼서 만족스러워합니다. 그런데 고민이 생겼습니다. 주기적으로 피부과를 가는 게 너무 귀찮아요. 그래서 인터넷에 알아보니 가정용 제모기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넓은 면적이 되는 제모기가 있고 좁은 면적이 되는 제모기가 있어요. 좁은 것은 성능은 좋지만 제모 범위가 작아서 시간이 많이 들고, 넓은 것은 제모 범위는 좁지만 시간이 적게 들어요. 그 여성은 생각합니다. 일단은 제모가 잘 돼야지. 좁은 것은 내가 좀 더 시간을 들이면 돼. 어차피 피부과에 가는 비용을 아낀다는 마음을 먹고 제모 후에 피부에 바를 비타민과 피부 안정 크림도 샀어요. 피부에 열이 날 땐 얼음으로 온도를 낮춰 진정시키는 스테인리스로 된 아이스 찜질기도 샀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택배를 기다립니다. 택배를 받고 날 잡아서 제모를 시도해봅니다. 넓은 면적인 다리 부분을 해보았는데요. 성능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병원에서보다 효과가 좋진 않아요. 기대 이하임을 느끼고 실망을 합니다. 광고와 유튜버들은 서로 추천하던데 왜 다른 거죠? 라고 생각합니다. 성능의 중요함을 느끼고 면적이 좁지만 좋은 것을 추가 구매했어요. 역시 성능이 좋으니 제모가 바로바로 깔끔하게 되네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잘 되긴 하지만 너무 아파요. 심지어 제모 버튼을 누르는 내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이지가 않아요. 본능은 손가락을 눌러 말어 한참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훌륭하게 본능을 제압하고 완벽한 제모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제모를 해야 되는 날 아픔이라는 두려움에 시도를 할 수 없게 되었어요. 제모기는 화장대 서랍에서 친구에게 자랑하는 용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여성은 다시 피부과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고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여러분은 이러한 상황들을 듣고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한 번쯤은 이러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은 없나요? 위의 상황은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 메카노이드는 생활 모든 분야에서 기능성, 편리성, 비용, 단순함, 효율성을 모두 고려한 최적화에 대한 문제에 항상 직면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기능적으로도 부족하지 않고 편하면서 심플하고 정돈된 게 없을까 하고 말이죠. 사람마다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다르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각에 대해 경험하고 정리한 사연들을 모아 여러분에게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이 라이프 시스템 카테고리입니다. 누군가는 저와 같은 고민이 있다면 공감하고, 혹은 영상을 보시고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서로 알려주는 좋은 컨텐츠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메카노이드였습니다.